짜잔! 오늘의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오늘은 한국 기업일까요? 중국 기업일까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그 영어 가르치는 사이트를 VIP 키드라는 사이트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고요. 우리 연합회님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혼 준비 우리와 함께하면 3일 내에 끝낸다 끝낸다 How to Marry라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How to Marry라는 어플이고요. 네,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어플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웨딩드레스 및 스튜디오, 그 결혼하신 분들 흔히 하시는 스스메죠, 스스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웨딩북이라고 하는 걸 서비스하는 How to Marry라는 회사입니다. 네. 남자를 구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연합회님, 우리 저 협회에서 방송하는 남자들 어떠세요? 저 말고. BJ 쭈니, BJ 카니, 카인? BJ 상가라고 해서 방송하시면서 한번 작업해보세요. 제가 상견례 시켜드릴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와요. 방송해요. 예, 일단 하투메리나 회사 잠깐 소개할게요. 네. 결혼과 관련된 각가지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어플 웨딩북이라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고요. 하도 하우투메리는 결혼 준비를 돕는 스마트 웨딩 플래너라고 합니다. 네. 저희 협회 그 전문 위원 중에 한 분이 현직 웨딩 플래너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웨딩 플래너 돈 많이 받는 직업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최근에는 이제 웨딩 플래너를 거의 안 쓴대요. 결혼식도 잘안 하는 편에다가 결혼식 한다고 해도 다들 자기네가 셀프 웨딩하고 스몰 웨딩을 하죠. 그래서 셀프 웨딩이나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이 바로 웨딩북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 스마트 웨딩 플래너 서비스고요. 웨딩북은 이제 스드메어 관련된 실제 후기와 정보를 모아놓은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외식을 진행한 미혼남녀의 반 이상이 이 어플에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국에서는 약35% 정도의 예비 부부들이 이 가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네. 이 어플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네. 업체, 그러니까 이제 그 스드메에 관련된 업체를 사용한 후기를 올려놓고 후기를 보고 예약을 하면 그 업체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이제 그 이제 소개해 줄 알선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수익 모델인데 내년 2, 3월이면은 손익분기점을 넘을 정도로 돈을 꽤 벌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업체 방문을 예약해 주는 게 현재 수익 모델이죠. 네. 뭔가 이렇게 예약해 준 서비스 굉장히 많이 있죠. 두번 하면 50% 할인해 줍니까? 아, 네. 좋나요? 모르겠네요. 하여튼. 추후에는 하객 버스나 청첩장, 가전품목 등도 커머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예약 서비스는요, 파크히어라는 예약이에요. 저는 이제 업무상 그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남 쪽으로 가면요, 주차장이 너무 비싸요. 주차장이 너무 비싸가지고, 하루 주차 잘못하면 2, 3만 원 그냥 주차비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파크히어라는 걸로 미리 예약을 하고 하면, 거의 한50% 이하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강남 사무실이, 강남 건물이 하루 주차비가 최대 3만 원까지 나오는데 예약을 하고 하면 하루 12,000원이면 되거든요. 네, 주말에 8,000원. 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파크라는 어플을 최근에 카카오에서 인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카카오 주차라는 서비스로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이런 O2O 플랫폼인데 예약하는 O2O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 How to Marry는 이제 결혼 분야의 O2O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합회님 나중에 쭈니님이나 카이님하고 잘 되셔서 이 어플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이런 제품 어때요? 그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그 혼자서 가는 휠체어 오고라는 걸 소개했고요. 오늘은